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에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유과장이 보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오. 책. 자, 삼성전자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지금 이제 52주 신저가가 나오게 생겼어요. 지금 64,400원입니다. 삼성전자가.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9만원까지 근접했었죠. 9만원까지. 근데 지금 64,4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이 열리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금 엔비디아가 전일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크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위기입니다. 삼성전자 차세대 HBM 개발 조직 투트랙으로 운영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HBM4이죠. HBM4를 TSMC에다가 의뢰해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뉴스 혹시 많이들 듣고 계신가요? 많이 안 나와요. 방송에도 그렇고 지금 뉴스에도 그렇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거든요. 이상하게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호재든 악재든 투자자들한테 좀 정확하게 좀 똑같이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맨날 무슨 가능성, 기회 어쩌고 계속 뭐 얘기하고 무슨 뭐 성공했다, 납품했다 이것만 계속 나오니까 계속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하니까 지금 주가가 빠지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열받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개인들만 자꾸 물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조금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잘 숨겨진 뉴스도 좀 전해드리고 이게 왜 위기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 파운드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거기서 생산을 해야 돼요. 그죠? 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으니까 TSMC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고. 근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도 생산도 하고 뭐 TSMC에도 맡기겠다? 이거는 뭐예요, 여기가?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왜 위기인지 정리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이건 제가 정리한 겁니다. 삼성이 TSMC와 손잡고 HBM4 개발 발표가 있었다. 하이닉스라면 몰라도 삼성전자는 자체 파운드리가 있다. 그럼에도 TSMC와 손잡는다는 것은 10년 넘게 파운드리 공정의 수율과 발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이제 스스로. 기존에 계속 아니다, 뭐 한다, 연명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엔 뭐예요? 인정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엔비디아 쪽에서 워낙 강력하게 멀티밴더로 가져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아, 나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러고 있는데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투트랙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 이걸 이 발열과 수율 문제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내부 판단은 엄청난 악재이다. 맞죠? 그죠? 결국엔 뭐예요? 못 기다리고 TSMC에다 맡겼다는 건 뭐예요? 아, 이게 앞으로 뭐 몇 개월 만에 끝날 게 아닌 것 같아. 수율하고 발열을 못 잡을 것 같아. 최소 몇 년은 걸릴 것 같아 라고 인정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주가 완전 수소박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위기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TSMC를 통해서 생산해서 납품을 하면 수익이 나겠지만 여기에 누가 투자하냐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국인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바라본다면 쟤네들 기술력이 없네. 삼성이 지금 뭔가 시장을 선도하는 게 없어요.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마이크론 투자하죠. 미국의 옹호라도 받잖아요. 마이크론. 맞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 카더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리 안 했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에다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이거 인원들이 지금 철수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찌라시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아마 더해지면 주가는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수율이나든가 이런 것들을 못 잡은 상태에서 지어봐야 해결이 안 돼요. 이 부분이 해결돼야 앞으로 더 진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아직까지 찌라시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찌라시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기회. 미 엔비디아 CEO, TSMC 매우 훌륭하나 필요시 다른 업체 이용. 이런 이제 언론 인터뷰를 제임스 랑 CEO가 했었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서 해놨습니다. 제임스 랑 CEO가 최근 TSMC에 엔비디아 전용 라인 증설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요거 이제 그 비공식적 미팅에서 아마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TSMC가 이런저의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에 분노한 제임스 랑 CEO가 언론 발표에서 다른 업체 이용을 언급한 거예요. 이렇게. 매우 훌륭하나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는 엄청난 수요를 반드시 경쟁 구도로 가져가고 싶어해요. 당연하겠죠. 그래야지만 가격, 수량, 납기 등을 모든 것들을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향후 도전자들이 많아질 경우 가격적으로 방어도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밴더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삼성전자는 문제 해결만 한다면 30만 전자도 문제없다. 이건 저의 뷰입니다. 저의 뷰.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지금 계속 기회가 오고 있어요. TSMC가 워낙 이 독점체제로 가져가고 있고 엔비디아 쪽에 들어오는 HBM이라든가 어떤 파운드리 물량이 많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다른 업체들 있잖아요. 애플도 그렇고 뭐 아마존도 그렇고 이런 자체 칩들을 생산하려고 자꾸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기회가 오고 있는데 생산할 수가 없어요. 기술력이 없다고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빨리.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제가 생각하는데 삼성전자는 완전 영원히 도태될 거예요. 왜냐면 TSMC가 지금 공격적으로
공장을 증설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TSMC가 공장 증설한 것들이 아주 안정적으로 계속 돌아가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6만 4천 원이 문제가 아니라 3만 4천 원 갈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는. 하지만 어쨌든 이 AI 시장이 계속 커가면서 삼성전자도 살아남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문장도 좀 교체를 하고 좀 대응이 좀 늦은 감이 너무 많지만, 이재용 회장님, 네, 아무튼 이렇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빨리, 한 1, 2년 내에 이런 것들을 문제를 다 해결하고, 파운드리에서 어떤 실적을 보여주고, 안정성을 보여준다고 하면 아마 삼성전자한테도 엄청난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는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아니 내가 실력이 없는데 못하겠다는데 주변에서 할 수 있어 라고 막 돈까지 밀어 넣어주면서 막 물량까지 넣어주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안 쓰면 그만이죠. 급업체크를. 근데 하지만 워낙 TSMC의 독점 체제가 강하고 이쪽에도 이제 물량 자체가 많아지는 시즌이기 때문에 삼성한테도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요 기회를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위기와 기회 대표적인 것들만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한번 자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생각하기에 삼성전자는 이 위기를 무조건 극복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떨어질 때마다 모으면 굉장히 큰 기회가 열릴 것이고요. 아 여기서 삼성전자가 쉽게 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차라리 미국 쪽 기업 TSMC라든가 아니면 뭐 미국 반도체 ETF 이런 쪽에다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자들은 아 그래도 뭐 한국 기업에 투자 이런 마인드 버리세요. 뭐 정치적 성향 색깔 이런 거 다 버리세요. 투자자는 오로지 수익을 내기 위한 생각과 마인드만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경, 정치, 뭐 이념 이런 것들 다 떠나서 투자와 관련된 것들만 정확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내 자산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런 것들 또 얘기하면 무슨 뭐 삼성전자가 뭐 애국하니만 이런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있는데 해외 기업에 투자해서 달러 벌어오는 게 더 애국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떤 것들이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고 더 유리한 투자가 되는 건지를 정확히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